자, 두 번째 시간은 교재 38쪽의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중개 대상물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나와요. 중개 대상물이란 알선의 대상이 되는 물건, 결국 부동산 등을 말하죠. 이 중개 대상물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토건 입공과 토지 건 건축물. 근데 건축물은 지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토지의 정착물이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 대상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죠. 즉 나무들 둘레 울타리 치고 이거 내거 이렇게 표시한 수목의 집단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죠. 그 밖에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개대상물인데, 이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이를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두 가지는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이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세 가지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건은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토지부터 하나하나씩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개대상물의 내용이 교재 39쪽에 2 나와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토지부터 봅니다. 이 토지는 사유 토지인 경우에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토지는 농지 임야, 대지, 공유 수면 매립지 등이 토지가 되는데 중개 대상물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중개 대상물처럼 보이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토권입니다. 대토권은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이주자의 택지를 대신 공급하는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토권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살던 사람이 수용이 되어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토지를 대신 받을지는 대토가 어떤 건지, 대토가 어떤 건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토지를 대신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대토권은 중개대상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토권이 아닌 토지는 중개 대상물인데,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 거래를 중개하는 거예요. 토지를 거래하도록 중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는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가 있고, 임대차 거래, 지상권 거래, 지역권 거래, 전세권 거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중개합니다. 특히 매매, 교환, 저당권 거래 요세 가지 거래는 처분권을 거래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처분하는 매매, 교환. 또한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처분권을 저당권자에게 넘겨주는 거래가 바로 저당권 거래. 매매 거래, 교환 거래를 소유권 목적이라고 하고 저당권 거래를 저당권 목적이라고 해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중개 대상물이죠. 토지는. 근데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는 이거는 필지 단위로 거래해야 돼요. 필지 단위로 거래해야 돼요. 따라서 1필지의 일부는 매매나 교환이나 저당권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만 거래하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1필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저당권을 별도로 하려면은 별도로 번지를 나눠줘야 돼. 분필해야 돼. 분필을 하면은 1필지 일부도 이때는 가능합니다. 새로운 번지를 부여해줘야지만 매매, 교환, 저당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빌려주는 거래가 바로 용익 거래예요. 용익 채권 거래인 임대차 거래와 용익 물권 거래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거래. 이와 같은 거래는 필지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1필지의 일부도 지상권 거래, 지역권 거래, 전세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1필지만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1필지 일부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건 알아야 되겠죠. 여하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1필지 일부에 대해서 별도로 분필을 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1필지 일부도 중개 대상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시험 지문에 잘 나옵니다, 이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40쪽에 넘어가면은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이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에요. 시험은 건축물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 넣으셔야죠. 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란 토지 위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건축물부터 봐요. 이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인데 사유 건축물을 말합니다. 근데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이거는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즉 민법에 규정된 건축물이면은 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민법상 건축물이지 건축법상 건축물을 한정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럼 민법상 건축물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 민법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종류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 시켜서 건물이 완공된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건축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장래에 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장래 건축물. 이것도 중개 대상물 됩니다. 건축된 건축물은 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건축물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 됩니다. 심지어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된 무허 건축물, 이것도 중개 대상물 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옥탑방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무허 건축물인데 이것도 임대차 대상이 되죠. 따라서 보존 등기가 됐건, 즉 보존 등기가 안된 미등기 건축물이건 전부 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는 거. 이와 같은 건축된 건축물의 거래는 매매 거래, 교환 거래, 뭐 저당권 거래, 임대차 거래, 전세권 거래 등이 있는데 이 거래는 동 단위로 거래되는 거예요. 동. 한 동, 두동 이렇게 표현하죠. 동 단위로 거래되는 거예요. 동 단위로 거래되는데 다만 1동 건물에 방한 칸, 일실이라 하더라도 문간방 하나라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갖춰져 있으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방한 칸도 아파트 방한 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래의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장래의 건축물은 지금 현재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건축이 안 됐지만 나중에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분양권인데요. 분양계약이 체결됩니다. 분양계약이 되면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은 짓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분양계약 체결할 때몇 동, 몇호 이렇게 동호수를 전부 다 특정을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분양권 거래를 중개할 수가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 되는 거죠. 근데 입주권 중에서도 중개 대상물이 되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주권 하면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 등을 말하는데 조합 입주권이죠.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요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그런 입주권이 있습니다. 이건 추첨기대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됐고 추가 공사 부담금을 더 내고 정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그러한 입주권이 바로 중개 대상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다 특정되어 있는 이러한 입주권도 중개 대상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으세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쉽게 해서 미분양됐다 이거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건축이 완료돼요. 건축이 완료가 됐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됐다는 말이에요. 완공됐어요. 완공됐으니까 얼마든지 동호수를 바로 계약하면 동호수가 정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완공됐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요것도 역시 중개대상물이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입주권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입주권이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입주권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입주권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나와요. 추첨기대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가한 입주권 이렇게 나와요. 아직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선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가한 입주권. 이러한 입주권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건축이 완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상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입주권 하면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 이것도 중개대상물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면 옳은 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물에서 특히 중요해서 시험 잘 나오는 건데. 근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일단 토지정착물이 아닌 것. 토지정착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토지정착물이 아닌 것.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조립시계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셀프 세차장인데요. 2면이나 3면이 유리라든가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판넬이 볼트로 조립되어 있어요. 볼트 조립 방식의 볼트. 그래서 볼트를 조이면 칸이 생기고 볼트를 해체하면 칸이 없어져 버리는 볼트 조립 방식의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정착물로 볼 수가 없어요. 토지정착물이 될 수 없으니 중개대상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언뜻 보면 중개대상물처럼 보이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바로 상가권리금이에요. 상가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선 상가권리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상가권리금을 풀어서 문제를 해요. 즉 영업용 건물의 비품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 즉 종전에 장사된 사람이 쓰던 에어컨 냉장고 등 비품을 그대로 이어쓰게 한 가치 이게 바로 보인다에서 유형물의 재산적 가치라고 해요. 이것도 상가권리금이라는 뜻이고 무형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형의 가치 또는 유형물의 가치 이렇게 나오고 무형의 가치도 있어요. 이것도 권리금인데 뭐냐면 영업상의 노하우를 전수해줬다든가 또는 특수한 장소적 이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종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쓰던
에어컨 냉장고를 그대로 쓰게 해주는 유형물의 가치도 권리금이고, 종선에 장사하던 사람이 영업상의 노하우,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권리금이고, 특수한 장소 이익에 대한 이점도 이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지만 이게 바로 합쳐서 이런 것들을 다 상가 권리금이라고 해요. 중개대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냐 해당되지 않냐 이거는 매년 나오는데, 건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분양계약이 체결된 입주권,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 중개대상물이다. 그렇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건축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추첨길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 아니다. 상가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두시면 한 문제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41쪽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명인 방법 갖춘 수목입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라는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이 아니라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가 됐어요. 따라서 매매와 교환의 대상만 돼요.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일단은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가 없죠.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아주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별표해 놓으시고 꼭 알아두시고, 43쪽에 나와 있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44쪽에 나와 있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이런 것인데요. 요거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그중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입단이 바로 임목이에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수목의 입단을 임목. 그러니까 임목은 중개대상물인데 등기라는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교환 목적뿐만 아니라 저당권까지도 가능한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또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한개 권리로 등기한 재산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체로만 거래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라 이거예요. 일체로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이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을 임의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46페이지 보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즉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이기 위해서는 법정 중개대상물인 토지이거나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임목이거나 공장재단이거나 광업재단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런 물건이어야지 요런 물건이 아니라면 토건 입건강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은 다른 거 예를 들면 업재단, 항만재단,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은 아무리 등기 등록되어 있는 준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이거는 토건 입건강이 아니죠. 중개대상물이 될수 없는 거예요.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이거 등록이란 방법에서 공시는 돼 있죠. 준부동산이죠. 그렇지만 중개대상물은 될수 없어요. 재단이라 하더라도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어업재단이라든가 항만운송사업재단이라든가 이런 건 중개대상물이 될수 없는 거예요. 또한 토건 입건강인데 이건 일체로만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업재단에서 분리가 된 광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이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지만 개공만 중개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물건이 두 번째는 두 번째 양가로 이번 사적 소유물이어야 돼요. 사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적 거래가 가능했다는 것은 사유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유 부동산이 아니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 소유 부동산 이런 것은 거래할 수가 없으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사법상 가능한 물건이라면, 즉 사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가압류가 돼 있건, 가처분이 돼 있건, 가등기가 돼 있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건 사적 소유물이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이면서 사적 소유물, 즉 사유물이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사유 부동산이라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접도 구역 내 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가등기, 가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48쪽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게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기다 별표를 새겨놓으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쪽으로 넘어가서 제5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서도 또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자, 중개대상문에서도 한 문제 나오지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것도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할게요. 뭐 책에 다 이전에 정리 읽어드렸고 또한 별표도 다 해드렸지만 5, 6월달 과정은 종합정리하는 것이고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9쪽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제가 심의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라는 행정관서가 있죠. 국토교통부가 있으면 이 국토교통부 아래 산하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면 둘 수 있는데 둔다면 if 둔다면은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냐,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느냐. 심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회의하고 의결한다 그 말이에요. 네 가지인데요. 자, 수, 성책 네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심의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또 세 번째 건데요.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성은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최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라는 것은 업무 보증금, 즉 업무 보험 설치할 때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금액이죠. 가입금액 얼마로 정할지 이런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이게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면 되니까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둘 수 있다는 것은 둘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일 심의위원회를 둔다면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한 운영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령을 봤더니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 심의위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숫자는 포함하여 이걸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위원장의 역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국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1차관, 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2차관, 이렇게 두 명의 차관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은 누가 되냐? 이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냐는 여러분 책에 나와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시면에 위원 좀 해라 라고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즉 대학교에서 부교수직에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다든가 또는 그 밖에 여러 기관 중에서 추천을 한 자,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추천했다든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뭐 풍부한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누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는 것. 위원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 규정이 없어요.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 1차관직에 있는 한 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위원들만 임기가 있는데요.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느냐, 연임할 수 없느냐, 연임할 수 있는 지업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연임을 못한다, 이런 연임을 못한다라는 제한 규정은 없다 이거예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연임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이 사임으로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 위촉됐어요. 근데 요 사람이 위원직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요 사람 대신 다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냐? 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 즉 잔여 기간만이 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재촉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요 위원이 뭘 역할을 하냐면 이 위원은 회의에 출석을 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참가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출석하지 못하고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를 재촉 사유라고 합니다. 재촉 사유. 어떤 경우가 심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는 재촉 사유에 해당되느냐? 네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스에서 교재 50쪽에 있는 박스 내용 중에서 1번, 2번, 4번을 묶어놓고 3번만 별도로 남겨놓으세요. 1, 2, 4를 묶어놓으세요. 그럼 1번, 2번, 4번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는 재척사에 해당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의 부교수가 위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이 위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런 위원이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라는 게 어떤 경우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안건의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 부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 부교수가
딴 데서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회의하겠다. 그래서 이 우연이 심의원의 요 우연이 누구냐? 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랍니다. 안건의 당사자가 직접 회의장에 오면은 다른 의원들이 요 우연 앞에서 이 사람 고발합시다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건의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우연이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 관계 있습니다. 친족이랍니다. 그래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랍니다. 하더라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우연이라든가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든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라면 이런 우연은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밖에도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요 우연이 심의위원회 업무에 관련돼서 감정을 했다든가 또는 용역을 했다든가 등 자문을 했다든가 등을 한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 사람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원은. 자,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우연에 대한 기피 신청, 오른쪽에 기피 신청. 요 우연이 어떤 우연이라면 기피 신청할 수 있냐? 이거는 안건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 위원회에다가 요 우연이 어떤 우연이냐면은 요 우연이 어떤 우연이냐면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우연이랍니다. 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우연은 심의에다가 요 우연을 회의장에 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을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심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51쪽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라는 건 뭐냐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의원. 이 사람들이 바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의원인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의원은 스스로 회장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스스로 회장이 가지 말아야 되는 데를 회피를 해야 된다. 회피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의원은 심의위원회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즉 스스로 회장이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 해촉이 있어요. 근데 회피해야 되는데 만일 회피하지 않았다면 즉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우연히 스스로 회의장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회의장에 왔다면 그만입니다. 회의장에 왔다면 이러한 우연에 대해서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촉은 누가 해촉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연직에서 해촉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51쪽 간사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심의위원회 별도로 간사 한 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 간사를 한 명을 둘 수 있는데 이 간사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지명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심의원의 회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 심의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구성을 본 것이고요. 운영을 봅니다. 운영. 이 운영이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 운영이 바로 회의한다는 거예요. 회의. 자, 회의를 한다는 거. 이걸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심의원의 회의는 이제 회의 소집부터 해야 되겠죠. 회의를 진행하려면은 이거는 위원장이 이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회의 오세요라고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 소집하려면 회의 소집 통보부터 해야 합니다. 통보는 위원장이 각각의 위원들에게 회의장에 오세요. 몇년몇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하니까 회의에 참석하세요라고 회의 소집 통보해야 됩니다. 회의 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근데 긴급하게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즉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회의 소집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에 이제 하게 됩니다. 회의 소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회의장에 오게 해서, 즉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청취 또는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립니다. 개회. 그래서 재적 의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1명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1명의 과반수는 반수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이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립니다. 6명이 회의하면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실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출석 의원 과반수라는 것은 6명이 출석했다면 6명의 반수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의결된 사항이 여러 가지겠죠. 심의사항 자체가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 심의했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했죠. 요 의결된 사항, 즉 심의 의결된 요 사항 중에서도 딱한 가지,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네 가지 사항을 심의 의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네 가지 중에서도 요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련된 의결사항은 이거 시도지사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심의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련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사항, 요세 가지는 심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되니까 요 정도만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중개대상원에 관련된 내용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나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셋째 시간에는 교재 53쪽 제6절 공인중개사 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72쪽에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셋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53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